안녕하세요. 미국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LA 정신과 고재득 박사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미국 양로원의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당신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 조사를 한 담당자들이 설문지를 받고 참으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원의 생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 걸, 사회적으로 더 성공할 걸, 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90%의 노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좀더 따뜻하게 사랑한다 라고 말할 걸, 가족들에게 더 사랑스럽게 대할 걸, 배우자에게 더 사랑해 라고 자주 말할 걸, 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감하고 사랑하면 우울증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감각적 증상, 신체적 증상, 그리고 인지적 증상이 있습니다. 먼저, 감각적 증상은 모든 일에 흥미가 없으며 잠을 잘수 없는 불면증이나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에 심하게 졸리는 수면 발작이나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 힘이 빠지는 탄력 증상과 입 수면기의 환각, 수면 마비 즉 가위 눌림 등네 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수면 장애의 일종적인 기면증이나 감정의 격양 또는 위축과 죄의식 또는 자신의 존재가 가치 없다고 느끼며 우유부단함과 자살 유혹의 증상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한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2018년 232명, 2019년 205명 등을 기록하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79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03명, 2022년 235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인들의 자살은 중장년뿐 아니라 젊은층 사망자도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체적 증상으로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기운이 없습니다. 마지막, 인지적 증상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고력 감퇴와 집중력 감퇴가 동반합니다. 논어에 애지욕기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풀이하자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평소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전문 기관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한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LA 정신과 고재득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